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문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매, 공매를 활용한 부동산 연금 만들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좋은 이유가 뭐죠? 바로 꼬박꼬박 매월 통장에 입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는 꼬박꼬박 매월 지급하는 연금, 그 부분이 그 부동산 연금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통계청 그리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그리고 조선일보 소속의 왕개미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대한민국 노후소득 피라미드라는 이런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로 정했는데요. 은퇴귀족층, 은퇴상류층, 그리고 은퇴중산층, 상대빈곤층, 절대빈곤층 이렇게 금액별로 해서 통계를 한번 냈다고 합니다. 이 최소한 부부 기준 최소 생활 생계비가 198만 원이죠. 그리고 그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198만 원 이상의 어떤 월 소득, 연금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은퇴 중산층 이상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이 주택연금 중요하죠? 좋죠? 왜냐하면 살면서 무상으로 살면서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그 안정자금을 가입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기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국가기관에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좋고 주택연금도 좋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농지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택연금은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한 15년 이상 되었죠. 그런데 가입자가 작년 대비 한 11만 6천여 명 정도 되었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시죠? 자녀들이 반대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공적연금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과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등 이렇게 받으시는 공적연금하고 이중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 그리고 아니면은 경공매 주택을 활용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공매 말씀이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가 우리나라 부동산이 최고, 요 근래에서는 최고 가격이 피크였죠.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오는 사이에 60% 정도가 임의 경매 물건이 증가를 했답니다. 이자를 갖다가 잘 내지 못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 신청을 하는 그런 임의 경매가 61%가 늘었대요. 그래서 지금 경공매를 활용한 그런 어떤 주택연금 활용 방법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사례별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연령이 55세부터 가입이 됩니다. 2021년도부터는
2021년도까지는 60세였죠. 연령이 5세가 이제 이렇게 낮춰졌는데 55세부터 가능하고 만약에 배우자가 뭐 45세다. 배우자가 50세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이제 그 가입 연령에 따라서 연세가 높을수록 월 그 지금 지급금이 좀 많아지고 연세가 낮으면 아무래도 이제 월 지급금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판단하느냐 이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가격 시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입니다. 그 시세로 적용한다. 그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한국부동산원 시세 홈페이지에 있죠.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아니면 국민은행, KB 인터넷 뭐 부동산 시세 등등 시세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시 가격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2일 전에는 공시 가격 9억 원까지 이렇게 이제 그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 작년까지 아주 많이 그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2억 원, 공시 가격 12억 원, 실가로 하면 한 17억 원 뭐 전후까지 주택연금 해당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이제 담보 제공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기는 거죠. 이 담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근저당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근저당 방식 같은 경우는 주택의 근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해가지고 공사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신탁 방식은 말 그대로 공사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좀 큰 차이가 있는데 근저당 방식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가입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신탁 방식은 그 소유자가 그 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가입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까지 승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탁 방식입니다. 근저당 방식으로 만약에 담보 제공을 했다 할 경우에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의 그 승인을 받아야 배우자가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동의 없이 바로 배우자가 100% 해당 금액을 승계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신 지급 방식, 그리고 종신 혼합 방식, 뭐 확정기간 혼합 방식, 우대 방식 등등으로 나뉘는데요. 정액형은 뭐냐면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는 일정 금액을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국민연금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기 증액형. 이 부분은 뭐냐면 3년, 5년, 7년, 10년 이 기간을 정해서 초반에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그리고 3년, 5년, 7년, 10년 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받는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조금 더 주택연금을 지급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연세가 드신 이후에는 적게 받는다. 이게 이제 초기 증액형이고요. 정기 증가형은 어떤 거냐면 일정 그 기간이 있지 이제 초반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은 이제 3년마다 3.4%씩 금액이 그 주택연금 금액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3년마다 4.5%씩 금액이 증가한다.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인출 한도를 정해서 그 인출 한도에 한해서 이제 수시로 이제 인출해서 쓰시다가 집안의 경조사라든지 등등이 있을 경우에 쓰시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월
공사하고 약정한 그 금액을 이제 그 수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대 방식은 연로하신데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기초연금 수급자다. 이럴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1주택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분이 있을 한 분 이상이 계실 경우에는 종신형보다도 더 주택연금을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우대 방식이 있겠습니다. 보통 한 21% 정도 더 우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뭐니 뭐니 해도 내 집에 살면서 그리고 배우자까지 평생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사를 또 가실 수도 있죠. 이사를 나중에 이제 그 질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일부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이사를 가셔도 뭐 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평생 거주하시면서 배우자까지 100% 10원도 감액 없이 100% 전액 그 계약금을 계약한 그런 어떤 주택연금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 중요하다. 그렇듯이 국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기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급 기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이외에 국가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을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놓는 것이 그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상속이 뭐냐면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연금 이제 그 기존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시세, 거래되는 가격으로 이제 그 주택연금이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그 가격보다도 주택연금을 덜 받고 이제 돌아가셨다. 이럴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100세, 120세까지 이제 사신 거예요. 장수를 하신 겁니다. 건강하게 장수를 하셨다. 이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지급을 한다. 그런 부분도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제 혜택 보겠습니다.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이제 우리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예전에는 70, 80대까지 이렇게 사셨다면 지금은 90, 100세까지 사시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연금은 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필요한 그런 어떤 성격의 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걸린주택, 뭐 상가주택 뭐 등등이 있죠. 우리가 거주하는 그런 주택들이 이제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이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이제 경매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경매물건인데 감정가, 경매에서 보면 이제 감정가가 나오죠. 그래서 편의상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조은동 소재의 어떤 이런 아파트를 보면 감정가가 약 한 4억 원, 낙찰가가 보통 이 아파트가 경매 물건은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물건에 비해 이 입지에 비해서 이 낙찰가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그리고 브랜드라든지 등등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 아파트는 보통 한 51% 정도의 낙찰된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정가가 이제 4억 원이고 그리고 낙찰가가 한 2억 원일 경우에 한 51% 낙찰이 되었다 이렇게 볼 경우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60세에는 약 82만 원 정도 그리고 70세에는 12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주택연금만 받으시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받으시면서 주택연금은 주택연금대로 받으실 수가 있다.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이 다가구주택은 원룸, 투룸, 그 단독주택에 보면 이제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룸하고 투룸에서도 별도의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월세 수입은 월세 수입대로 받고 전체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은 주택연금대로 받는다. 그것이 메리트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그 다가구 물건인데요. 요즘은 다가구 물건이 이제 그 경매시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건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사용 승인이 났냐 뭐 입주했냐 아니면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역세권인지 아니면 공단하고 붙어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낙찰가가 좀 틀리지만 경기도 신장동에 있는 이제 이 아파트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이제 9억 6,500만 원 그리고 이제 낙찰가가 이제 3억 1,600만 원 정도인 이 다가구 물건을 가지고 한번 주택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임차인 8가구가 있습니다. 8가구가 이제 있는데 이 임차인의 어떤 그 몇 명이 임차를 하고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그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하죠. 건축물 대장에 이제 그 가구 수가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참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경매 감정가가 9억 6천일 경우에 184만 원 60세에 그리고 70세면 2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4만 원 60세에 184만 원 70세에 270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택이 뭐 3억 5천 한 4억 정도 간다 이러시면 그 주택을 매도를 하셔 가지고 경매 공매로 이런 비슷한 물건을 구입을 한다면은 주택 연금 그 월세 수입 그리고 주택연금 금액이 아주 수익률이 좋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가구니까 우리가 뭐 8가구 중에 한 가구는 본인이 이제 가입자가 사시고 7가구의 어떤 월세를 받으면 최소 한 가구에 한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세가 한 210만 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택연금에 대한 60세에 184만 원 그리고 70세 270만 원에 월세 수입 210만 원을 플러스 한다면 더 한다면 60세에 총 394만 원 그리고 70세에 약 48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 플러스 임대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일부 금액이 들어오시는 금액은 또 별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귀족층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은퇴상류층에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건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그 연금 수입의 최상위 클래스로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양식화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시면 되니까 이 노후의 그 노후 경비 마련은 그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 한 두 가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농지연금 이 등등 한 두세 가지만 해도 월 한 5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수입을 얻으실 수가 있다. 그것도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고 장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다가구 주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 물건은요, 요즘 조선업이 조금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감정가가 8억 6,500만 원 정도였고요. 낙찰가가 이 3억 2,800만 원. 보통 뭐 이것도 한 38%의 낙찰이 되는데 보통 한 40% 전후. 물론 위치에 따라 작은 틀리더만은 뭐 40%, 한 60%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런 여기도 보면 임차인 현황이 6가구. 그러니까 그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확한 가구 수가 6가구다. 예? 그러면은 이 6가구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월세는 또 월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 원 정도면 60세에 16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0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240만 원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이 6가구가 있으니까 한 가구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시고 이제 5가구를 임대를 했을 경우에 역시 최소한 뭐 한 가구에 한 3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신다면 60세의 주택연금을 313만 원 정도 그리고 70세의 주택연금을 39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30만 원 이상 받으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조금 주택연금이 그래도 수익률이 좋다. 거주하시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주인이 또 집에 그 건물에 직접 거주를 하면 임차인들이 그 자주 바뀌지가 않는데요. 왜? 주인이 또 집 관리를 또 하시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임차인들한테는 또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반주택을 보겠습니다. 일반주택. 일반주택인데요. 이 물건은, 이 일반주택은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일반주택입니다. 감정가가 10억입니다. 10억이고 낙찰가가 이제 한 4억 3,700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그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아마 이게 이제 그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난달 그 랭킹 제주도 물건 랭킹 1위를 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한 70m 앞에 서귀포 앞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하고 바로 접해 있는 올레길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좀 컸죠.
땅이 이제 한 460평 정도 그런 물건이었는데 감정가 그래서 10억이었습니다. 10억. 감정가가 10억이었는데 낙찰이 이제 한 43% 정도 된 겁니다. 10억 감정가 10억 기준으로 주택 연금을 한번 보면 60세에 204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70세에 300여만 원을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월세는 그러니까 460평 전후에 그런 이제 토지인데 월세는 이 배제한 겁니다. 또 월세를 갖다가 뭐 상가를 신축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으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배제하고도 60세에 204만 원, 70세에 300여만 원 받으시는 그런 어떤 사례다.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서울 분들이 좋아하는 양평군 그 주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은 이제 그 서울 분들이 아주 또 좋아하고 선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정가가 약 4,300만 원 그리고 지금 3차 진행가가 한 2억 한 200만 원 정도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 원짜리를 감정가 4억 원짜리를 2억 원 남짓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2억 원의 어떤 주택연금을 받는 것보다도 4억 원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격이 계속 또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 오피스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재산세를 주거목적으로 내고 계시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분도 주택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한 월 지급금이 한 25% 정도 적습니다. 그래도 사시면서 내가 거주하면서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좋을 때 주택연금에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 근린주택은 뭐냐면 이제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1층에는 상가고 2, 3층에는 일반 뭐 이제 주거로 거주하시는 이런 주택의 형태를 근린주택, 상가주택인데요. 이 전남 영광군 불관면에 있는 이제 근린주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시외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조금 낮죠. 2억 원. 그리고 낙찰가가 이제 36%, 7,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층에 음식점으로 그 이제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으로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서 나올 수 있는 월세 그리고 1층 원룸에서 나올 수 있는 월세 등등을 계산을 하면 주택연금의 그 수익률은 또 상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2층에는 또 거주를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2억 원 같은 경우에 60세에 주택연금으로 맡기면 약 한 41만 원 70세에는 보통 한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서 1층 상가 일반 음식점 상가의 월세 그리고 1층에 있는 원룸의 월세 등등을 합한다면 그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한 2억 원 정도의 감정가로 주택연금을 받고 그리고 60세에 월세 수입 1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임대 수입을 합해서 총 141만 원 그리고 70세에는 총 160여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 플러스 임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등등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가입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상가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이제 그 상가주택인데요. 자, 이제 수도권으로 오면서 감정가가 좀 높아지죠. 상가주택도. 8억 6천 정도 감정가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64% 정도 해가지고 3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권리 분석도 뭐 추후에는 하나하나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차인을 보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고 그랬죠. 임차인을 보면 1층에 두 가구, 그리고 이제 거기 두 가구에는 원룸이 있고 뭐 일반 음식점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그런 어떤 현황인 것 같습니다. 8억 6천에 그 종신 지급 방식으로 해가지고 60세에 주택연금을 163만 원 정도 받으시고 70세에는 24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수입을 약 130여만 원 정도 합한다면은 60세에 총 293만 원, 70세에 총 370여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 그리고 임대 수입에 대한 연금 수입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연금 상류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근린주택, 상가주택이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제로 받고, 그리고 주택에 있는 원룸, 투룸에 대한 월세, 그리고 딸린 상가에 대한 월세는 또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수익률 면에서는 좋지 않냐.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다. 예. 자, 주택연금에 해당되는 그런 종류의 물건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뭐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주택, 상가주택 등등 많은데, 그리고 노인복지주택도 있죠. 노인복지주택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으로 제외되는,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 2, 3, 4층이 있는데 1, 2,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있고 4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면적의 합이 주거, 그러니까 전체 건축물 지하는 이제 배제하고 1, 2, 3, 4층, 예를 들어서 1, 2, 3층이 되든 1, 2, 3, 4층이 되든 전체 그 면적의 합 중에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넓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면은 1, 2, 3층은 근생, 4층은 주택으로 쓰니까 면적으로 하면은 근생 면적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연금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위반 건축물 이래가지고 노란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물건은 주택연금으로 신청이 안 됩니다. 자, 주택연금 관련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하고 그럼 주택연금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 담보대출은 대출이 되자마자 일시금이 바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시고 계신 동안에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신탁 등 그 요건 같은 경우에 가입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율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이율이 좀 세지만. 근데 주택연금은 이율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율이. 왜?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따라서 주택연금 그 이율이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택 일반 담보 일반 저 주택 담보 대출은 LTV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뭐 40에서 60%. 근데 주택 연금 같은 경우는 뭐 LTV가 적용이 안 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배우자의 연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의 그런 시가,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LTV 뭐 그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데 그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정해서 인출한도 내에서 선순위 대출을 상환을 하고 왜 이자가 높으니까 선순위 대출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대출이 이렇게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장과 소득이 없고 신용이 낮은데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제일 기본이 담보대출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가입자의 연령, 배우자의 나이 등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용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셔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가 가입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뭐 치매가 오신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도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의사능력이 없고 행위능력이 없는 분들은 성년 후견 제도라고 이제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을 통해서 이렇게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중복 가입이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제일 포인트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받으시고 주택연금 주택연금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받으신다니까 이게 최고의 메리트 아닙니까? 10원도 안 빼고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귀족층, 연금 최상층으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택연금을 수령하다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다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혼하신 배우자는 못 받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을 해가지고 받고 계시다가 가입자가 또 이혼하셨습니다. 받고 계시다가 이제 이혼하셔가지고 배우자는 따로 나가 사시는데 가입자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혼한 배우자가 주택연금 수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면요 이혼율이 뚝 떨어진답니다. 예, 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재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어떤 분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한 그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못 받습니다.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혼보다도 더 중요한 법률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법률혼 부분도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약 당시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신청 후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연금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첫 번째가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시면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의 이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고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물 관리 대장, 등기부등본 등등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배우자하고의 어떤 법률혼 관계도 확인하고 등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입자가 원하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까지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금 수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시면 다음 달에는 연금 수령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용 도중에 집값이 오른다
응?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지하철이 하나 더 개통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그런 수혜 지역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주택연금은 이제 집값 상승률을 일정 금액 이제 감안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월지급금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월지급금이 만약에 집값이 만약에 가파르게 올랐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으셨던 주택연금 그 금액을 상환을 하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예.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원칙은 거주 목적인데 이사를 가실 경우에도 이사 가셨던 신축 그 주택의 그런 어떤 시세 등등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지금 가입한 주택에 그대로 사시는 게 제일 좋은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100세 넘게 살아도 월지급금이 지급되느냐? 당연히 지급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생명표상에 그 우리가 이제 한계 연령을 100세로 보는데요. 100세 이상을 사셔도 월지급금이 지급되도록 공사하고 이렇게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이제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국민연금 외에 준비해야 될 또 하나의 큰 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면요. 월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주택연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있지 않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계속 건강한 삶도 누릴 수가 있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일 주택연금의 장점은 뭐냐면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계약과 동시에 월 지급금이 정해진다. 이제 그래서, 주택연금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입자가 사망을 하셔도 배우자까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좋다. 그리고 아파트도 좋지만 아파트 이외에 그런 다가구 주택이나 그리고 뭐 근리주택, 상가주택 말씀드렸죠. 그런 주택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원룸 투룸의 월세를 포함시키면은 보다 나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